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나는 인류가 무엇을 들고 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사람들이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싸울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의 원리가 되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핵전쟁이 발발하면 인류 문명이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 군대가 눈으로 뒤덮인 설원의 땅 히말라야에서 정말로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과 인도 사이를 떼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국경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양국이 1962년에 국경을 놓고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 이후 실질 통제선이라는 3,000km가 넘는 긴 휴전선이 그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쪽은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표시하고 군대가 순찰을 돕니다. 살을 애는 극한의 험지이다 보니 대규모 군대가 들어가서 철책을 세우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 넘어오지 마라 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며 지키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중국은 앞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질 통제선 바로 앞까지 병력과 야포, 장갑차, 탱크 등 중화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커다란 길을 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양국의 국방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땅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중국의 질세라 실질 통제선 쪽으로 도로를 놓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군대가 인도 군병력이 도로를 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갈완 협곡까지 넘어와서 인도 군대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실질 통제선 넘어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악차이 친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라서 최근 중국이 갈완 협곡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 1만여 명이 수시로 인도 쪽 영토로 넘어와 수경을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군대가 아예 싸움을 걸 작정으로 모술 전문가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쇠파이프에 못을 잔뜩 박아 만든 무시무시한 연장을 휘둘러댔다는 증거가 발견되자 인도에서는 반중 분위기가 다시 격렬하게 터져나옵니다. 중국 물건 불매 운동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자그마치 500억 달러라고 하니 인도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사지 않으면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가 스스로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낼 기술이 없다면 불매 운동을 오랫동안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당장 인도의 공장들은 중국산 부품 없이는 완제품을 생산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가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내지도 않았겠죠. 인도가 자랑하는 제약 산업도 약재의 3분의 2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인도의 에어컨 제조 산업도 핵심 부품인 공기 압축기를 모두 중국에서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료와 부품들을 전량 다른 수입처에서 사오려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 공장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도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아닌 실질적인 힘을 더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핵무기 말고 다른 능력을 개발해야죠.